안녕하세요. 예, 우리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학부형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우리가 정시 컨설팅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 어떤 지원 요령이라든지 아니면 전국의 수험생들의 어떤 정시 지원 어떤 성향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아직은 수능이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원래 제가 이 강의를 수능 이후에 진행했으면 조금 더 명쾌해질 수가 있지만은 지금 이제 뭐 수능 전에 하더라도 큰 틀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죠? 일단 수능 전에 올해의 수능 결과를 아직은 모른 상태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학부형들께서 양해를 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작년의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제 제가 정시 컨설팅을 해오면서 우리 학부형들이 또는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가, 그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수능을 보면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컨설팅이 필요한 친구, 그죠? 누가 필요하냐? 필요한 친구들. 컨설팅이 필요한 친구들이 과연 누군가, 그죠? 일단 제가 볼 때는 최상위권은 컨설팅이 필요는 크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의과대학 빼놓고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그 하위권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컨설팅이 필요한 거는 중하위권이다. 보통 이제 수능은 예년에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요, 이렇게 생각들 하죠. 내가 평상시에 뭐 1, 1, 뭐 2, 3,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내가 뭐 2, 3, 뭐 1, 뭐 2, 3, 2, 3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아예 어때요? 바로 어떻습니까? 수능 점수를 확인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올해 수능 점수가 12월 8일인가 나올 거야. 12월 8일에 발표하는데 이게 나온 순간 바로 재수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요,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뭐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만족하든 만족 안 하든 결과가 나왔어요.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점수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내가 생각보다 수능 점수가 안 나왔다. 특히 현역들이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럼 바로 재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난 바로 재수할 거예요. 거들떠도 안 봅니다. 제 강의를 듣는 우리 수험생이나 학부형들께서는요, 마지막까지 정말 내가 점수 자체가 내가 성에 안 찬다 그래도 지원할 때도 최선을 마지막까지 다했을 때 정말 의외의 좋은 결과도 나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얻은 수능 점수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왜 점수가 생각보다 적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바로 재수를 생각하고, 그죠? 이렇게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 누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공부한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그러면요, 작년에 사례를 갖고 최선을 다했을 때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가, 그죠? 중하위권 대학과 상위권 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한번 이제 실제로 작년 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요. 근데 요 친구는요, 가나다군 중에서 보통 이제 외대 글로벌 쪽으로 해서 이제 이쪽으로 해서 가군에 지원했고, 그죠? 가군에 지원했고,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쪽으로 해서 한양대 에리카 국민대 쪽, 이건 나군이죠, 나군. 요런 식으로 한양대 에리카 가나군이 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웨더 글로벌 쪽에 다 그건 요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친구들이요. 보통 작년에 올해 기준에서는 이제 재작년 경쟁률이 되겠지.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2.92대 1이고, 그 다음에 3.06대 1, 쭉 요런 식으로 어떤 가군에서는 이 친구가요. 요 정도 대학을 이제 뽑아놨습니다. 대학을 뽑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작년에 경쟁률을 기준으로 했겠죠. 작년 경쟁률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과들을, 그죠? 뽑아놓고 이제 관찰한 거야. 보통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28일부터 30일까지죠. 30일날 6시간이 원서 마감이죠. 30일날 6시. 그러면 보통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28일부터 해서 한 30일까지 해가지고 원서 마감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요, 스스로 자기가 지원할 때나 군을 여러 가지 만들란 말이야.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공부야, 여러분들. 끝끝.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두에서. 내가 얻은 소중한 점수? 어때요? 물론 결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겠지만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좋은 결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공부한 것도 중요하지만 원서를 지원할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원했을 때 그런 자세가 됐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러면요. 자, 작년에 28일부터 30일까지 원서를 지원했습니다. 28일부터 30일까지인데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가군에서요. 이 친구는 외국어 대학을 뽑았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작년 경쟁률을 비교해가지고 낮은 대학들을 이제 골랐어. 그리고 추이를 보는 거야. 28일은 볼 필요가 없겠죠. 볼 필요 없습니다. 29일 날, 그러니까 두 번째 날이죠. 12시에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죠? 12시 발표한 경쟁률이 나와 있어요. 일단 이거 하고, 일단 29일 날 이제 6시에 마감을 하겠죠.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30일 날 어때요? 30일 날 12시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6시에 이제 마감하는 경쟁률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요렇게 가셔야 돼. 지금, 어떤 게 최선을 다하는 거냐면은, 28일부터 해서 30일까지 있을 때, 28일, 29일, 30일 경쟁률이 뜬단 말이야. 응? 그러면, 28일 건안 봐도 돼. 안 봐도 됩니다. 보통 우리 학생들이, 첫날에 재학생, 특히 재학생들 그런다. 첫날에 전부 다 지원을 해버려. 학교 선생님이 불러. 야, 너 어디 어디 적어라. 그죠? 한 번에 지원해. 그거 1등 해버려. 그러고 나서 어떠냐? 자기가 희생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경쟁률 표본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해버려. 야, 그렇게 가지 마시라는 거야.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끝끝내 최선을 다해.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28위 거는 버리고 보통 군을 갔다가 가나다군에서, 다군은 좀 적으니까. 한 5개 정도 학교. 보통 5개 정도씩 뽑으란 말이야. 다군은 상대적으로 뭐, 굉장히 적으니까 2개 정도. 그러고 나서 그 대학에 대해서 과를 갖다가 작년 경쟁률을 비교해서 이런 게 있다. 작년은 약하면 올해 세진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약하고 세고 그거는 규칙성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학교별로 자기가 지원 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세요. 한 5개 정도 뽑아. 5개 정도. 그렇게 뽑으세요. 그러면 가나다군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중위권 대학 수험생들 얘기합니다. 최상위권은 이렇게 대학이 없지. 아, 최상위권은 대학 하나잖아. 그렇죠? 최상위권보다는 오히려 컨설팅 할 때는 어떻게? 중하위권 친구들이 훨씬 더 고민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 그러면 한 대학에 대해서 한 5개 정도 뽑아요, 과를. 5개. 그렇게 뽑고, 그러면 25개 정도 과가 나올 거 아니냐,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뭐, 다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데.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뭘 보냐면, 여러분들께서, 28일 날 거는 없애라 그랬지. 28일 건 보지 말고, 29일 날 어떻게? 29일 날 저녁 걸 한번 보고, 그죠? 일단 30일 날 여기는 안 나왔는데 12시 거하고 6시 거를 같이 비교를 하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쁘겠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수능 공부하는 듯이 열심히 하란 말이야. 가나다군에서, 특히 가나군에서 5개 정도 대학을 뽑고 그 5개에서의
자기가 지원할 학과들을 뽑은 다음에 작년 경쟁률에서 낮은 대학을 뽑아놔. 미리 뽑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둘째 날 마감 6시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날 12시하고 6시 거를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하셔서 이렇게 가란 말이야. 자, 29일이 있고 29일 날 6시. 그지? 6시. 그 다음에 30일 날 2시. 요거 비교를 하는 거야. 6시는 마감이 되겠지. 그러면 29일 날 6시에 마감된 거하고 30일 날 2시 또는 12시죠. 12시. 12시에 경쟁률 발표가 됩니다. 학기별로. 12시도 발표가 되기도 하고 2시도 발표가 된단 말이야. 그 이 비교를 하는 거야. 최종 경쟁률 10대 1이야. 똑같은 10대 1이라도 보세요. 이게 이 학교가 이제 최종 경쟁률 10대 1이 나왔어요. 10대 1이 나왔다. 10대 1이. 그러면 여기서 2대 1인데 12시에 3대 1이야. 그 다음에 10대 1이 된 거하고, 그렇죠? 여기서 12시에 마지막 날 12시에 5대 1에서 10대 1이 된 거하고는 질이 틀리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가셔야 돼? 그러니까 29일 날, 그러니까 원서 마감 전날의 경쟁률과, 그렇죠? 30일 날 12시, 2시의 경쟁률, 학교별로 그 경쟁률의 차이를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 경쟁률, 그렇죠? 그렇게 가시기 바래요. 그래서 29일 날 5대 1이다, 5대 1이다, 7대 1이다, 10대 1이다 이랬던 정말 원하는 친구들 있어 없겠지? 그렇게 가. 자, 2대 1이다, 3대 1이다, 10대 1이다. 이건 뭐야? 허수가 많다는 얘기죠. 눈치를 보고, 그죠? 또 이렇게 됐을 때 떨어지더라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두 바퀴, 세 바퀴 돌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야. 최소한 한 바퀴 이상 돈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대기가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런 식의 어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지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외국어대 글로벌 가학을 해서 29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비교한 거죠. 둘째 날 비교하고 경쟁 추이를 비교하니까 별로 안 늘었어. 대부분 안 늘어요, 이때는. 그 다음에 30일 걸 2시 께 빠졌네. 그 6시 거 최종적으로 경쟁률.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지원이요.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죠. 자, 한양대 에리카 국민대학교 보통 이제 군을 쓸 때 뭐 외대 글로벌 그래가지고 요 친구 같은 외대 글로벌에서 가다군이 있으니까 두 개를 같이 쓴 거야. 그렇죠? 다군에서도. 다군 같은 게 어때요? 전체적으로 다군은 경쟁률이 굉장히 세겠죠. 다군은 이 정도면 그렇게 양호한 거지. 경쟁률이 어떤 경우는 뭐 30대 이상 되기도 하고, 그죠? 그 대신 다군은 어때요? 계속 회전합니다. 외대 같은 경우 보통 세 바퀴 정도 돌더라고 작년에. 그러니까 다군을 쓰는 경우는 여러분들께서요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가나군을 쓰고 나서 다군의 경우에는 사실 지원 대학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차 지원하는 대학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죠? 특히 여대 같은 경우 그렇게 하죠, 그죠? 그렇게도 많이 선호를 하고 지원을 하는데 다군은 보통 두 바퀴 세 바퀴 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가셔야 돼. 또 가나 다군이 있었을 때. 가나 다군이 있었을 때, 내가 여기서 가군을 쓰는 친구들이, 가군을 쓰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가군을 썼을 때, 이 친구는 나군에서, 이 친구는 다군에서 어디 쓰는지 좀 예측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원서를 작성할 때는. 내가 그래서 서로 탈락을 하더라도, 이 친구들 선호도에 따라서 어디로 빠지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원서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수능에서 공부하는 만큼 마지막까지 제가 모두 말씀드렸듯이 최선을 다하는, 그렇죠? 그러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렇게 가셔야 된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중위권 대학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위권, 중상위권 대학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자. 그러면 제가 강조하는 거 한번 몇 가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자. 첫째로, 내가 뭐라 그랬어 처음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내가 수능이는 어때요? 여러분 수능 보면 잘 봤다는 친구도 거의 없습니다. 아쉽지, 시험이라는 게, 그죠? 항상 우리는 시험이라는 건 우리한테 많은 아쉬움과 회한을 갖다 줍니다. 아, 이거 시장, 이거. 찍었으면 좋았을 거. 그런 아쉬움들이 남기는 게 원래 수능, 시험의 특징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수능 자체가 변수가 굉장히 많지. 평상시보다 여러분들 수능 자체가 모의고사보다 잘 안 나온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재수생들한테도 충분히 그러한 어떤 경험을 얻을 수가 있지. 여러분 모의고사 본 거면 그렇게 안 나와. 그럼 우리 어떡해? 어? 그럼 모의고사 본 거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래 내가 2등급이지만 그래 내가 1등급 나오니까 목표로 1등급을 정해. 근데 실제로 수능에서 3등급 나와. 그럼 어떡해요? 지원은 포기하는 거예요. 원서 지원은 포기하고 바로 정시로 간단 말이야. 정시가 아니라 아, 난 바로 재수하겠다. 그래서 재수학원에 12월 달에 등록을 해버려. 이미 선행학습. 그렇게까지 말자는 얘기지. 끝끝내 수능하듯이 수능 공부하듯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무슨 얘기야? 우리 정시를 보는 걸 사고를 바꿔야 돼. 사고로 내 소중한 점수를 갖다가 아무한테는 맡기면 안 된다. 내가 끝끝내 수능 공부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 이것도 공부입니다. 자,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저 3일 정도 원서를 지원하죠. 그러면 마지막 날, 둘째 날이다. 둘째 날. 작년 기준에서 29일 날, 둘째 날 거하고 마지막 날, 셋째 날 원서 접수 비교를 하란 말이야. 그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팁은 좀 뭐야? 내가 여기서 지원할 때 당장은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돼요? 특히 중하위권 대학들은요. 많이 돌죠. 그것까지 생각하셔서 여기 지원한 친구들이 가나군에 가군에 또는 다 나군에 어디 대학을 지원했을까? 같이 큰 걸 갖다 놓고 큰 틀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렇게 가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곧이어서 2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